미스트롯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트롯 신동 김다현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다현은 미스트롯에서 아이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귀여운 외모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녀의 환한 모습 뒤에 감춰진 가족들과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찢어지는 가난으로 슬픔에 울부짖었고 수십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어 어린 딸 김다현이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 15살인 김다현의 아버지는 잘 알려진 대표적인 청학동 출신 훈장 김봉곤입니다. 그는 산골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생각한 대로 유명한 서당이니 돈을 잘 벌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달리 방학 때만 3대 40명의 어린이들이 들어차고 나머지 기간에는 오는 이가 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봉곤은 과거 서당 건설로 은행 빚만 25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을 진 적이 있었고 돈이 부족해 상환 날짜를 몇 번이나 지키지 못하고 연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자가 25%나 되는 제2금융권 캐피탈돈까지 빌려야 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봉곤의 힘겹게 유지한 서당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3년간은 아예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봉곤은 사실 어린 시절 경남 하동군 청학동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미 가난으로 인한 힘든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리산 산골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봉곤은 전통을 고수하는 청학동의 특성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당 등 자체 교육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릿고개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김봉곤은 과거 한 방송에서 어린 시절에 해발 900m 지리산에서 살았다. 그때 보릿고개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래서 17살에 청학동을 떠나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며 가슴 아픈 과거사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골 청년이 낯설고 복잡한 서울에 오니 뭘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지만 그는 서빙, 청소, 노숙 등 온갖 고생을 한 끝에 90년대 당시 댕기머리 청년으로 방송을 타며 이름이 알려졌고 후에 결혼해 일남삼녀를 낳으며 서당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왔는데요. 사실 김봉곤의 나이 15살 때까지만 해도 청학동은 문명의 이기를 밀어낼 수 있었지만 그 뒤 길이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 80년대 말부터는 청학동이 현대화가 되었고 90년대 초에 김봉곤이 청학동 훈장으로 방송에 소개되자 방송 3사에서는 경쟁적으로 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어 그는 눈을 떠보니 너무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청학동은 현대적으로 변하더니 어느 날 동동주와 부침개를 팔고 민박집도 들어서는 등 한마디로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게다가 김봉곤이 서당으로 겨우 먹고 살만 해지자 청학동 서당 컨셉이 돈이 된다 싶었는지 상당수 교육사업가들이 청학동 브랜드를 대량 복제하기 시작했고 유사 서당들과 유사 김봉곤이 20여 개나 생겨나니 난리가 나면서 과잉 공급된 서당 간의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등 점차 청학동 서당의 권위에도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김봉곤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하동군수를 찾아가 청학동에 대한 민국 대한교육의 1번지니까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어필도 해봤지만 지자체는 별 반응이 없었고 결국 계란의 바위치기라고 느끼고 청학동을 떠나 강원도에 터를 잡고 서당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무려 25억이나 되는 은행빚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까지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크게 지었던 서당 건물이 청소년 수련인가가 나지 않아 김봉곤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 훈장과 악동들이라는 영화도 직접 촬영하고 감독해 제작해서 히트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결국 실패를 한 후 현재는 충북 진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트롯 가수 겸 구간인으로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의 딸 김다현은 MBN 보이스트롯과 TV조선 연예일은 미스트롯 2를 통해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악플러들의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소속사 현컴퍼니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률사무소 인해 대표 변호사 김경은를 통해 지난 7월쯤 모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 및 김다현의 부친인 방송인 김봉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가수 김다현이 연예인으로서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랜 시간 인내해왔지만 게시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집요해져 매일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이 근절되도록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최종 처분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 및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다현 양은 김봉곤의 넷째 딸이며 셋째 딸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배운 청학동 국악자매로 유명합니다. 김봉곤은 자신이 어린 시절 명창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결국 되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자녀들에게 투자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느끼고 있어 딸들이 5살 때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김봉곤은 두 딸에게 판소리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백대 명산을 함께 다니며 산정상에서도 판소리를 지도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소리꾼으로 교육시키게 되었습니다. 김봉곤은 다현이가 어린 시절부터 국악명창이 되고자 했다며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키우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봉곤은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어린 지도로 김다현은 오디션 프로에서 부상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현재는 수입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며 집안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매니저를 자처하고 있는 김봉곤은 딸에게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바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라고 당부했지만 김다현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 이 길로 인도해주신 것도 아버지고 반대로 제가 부모라면 나는 자식에게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라며 김다현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중 코피를 흘리고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감추려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봉곤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 체질 검사를 해보게 되었는데 키가 또래보다 작고 체중은 뒤에서 세 번째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현이의 스케줄에 맞춰 산 지도 3년이 됐다는 김봉곤은 가수라는 직업이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집에는 가끔 들어가게 된다. 요즘 특히 행사나 축제가 많다. 일이 있는 장소에 가서 방을 잡아서 자고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전국에 엄청 많아졌다 오고 말하며 늦은 시간까지 딸의 스케줄을 정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길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제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선생님이기도 하신 것 같다며 아버지의 헌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아버지께 돈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부족하시면 제 거 쓰셔도 돼요라며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봉곤은 눈물 난다. 이미 효녀다.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예쁜 마음만 받아도 나는 행복하다. 받은 걸로 하겠다. 쓴 걸로 하겠다 라며 딸을 칭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때를 쓸 나이에 오히려 김다현은 반대로 아버지를 걱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며 세상에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다현이 이렇게 올바른 아이로 자라는 데에는 타고난 본성이 착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정에서 효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모쪼록 김다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로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올바른 사람으로 커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큰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